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펜타토닉 스케일 시퀀싱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그룹핀 3를 할 건데요. 세음식 그룹핑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요. 다소 이제 템포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재생 스피드를 유튜브에서 적당하게 본인의 템포에 맞게 줄여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세디단으로 연주할 거고 같은 구간을 좀 많이 반복하도록 할게요. 8번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포지션부터 함께 가보시죠. 3 티타 4 티타 어센딩 해볼게요. 자,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시티타, 포티타. 디센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티타 위티 앤 아 죄송해요. 8번씩 하기로 했죠. 다시 2 위티타 포티타
이번에는 up and down을 이어서 할 건데 이번엔 네 번씩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네 번씩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준비하시고 3 tita 4 tita 마찬가지로 8번씩 일단 어센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센딩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1 티타 2 티타 3 티타 4 티타
들려도 될까? 좀 더. 네, 이제 일단 음악이 끊겨가지고 다음 턴에 자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예, 바로 이어서 네 번씩 업앤다운 가보겠습니다. 고! 만약에 우리가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주하게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준비하시고 원 티타 투 티타 브리 티타 포 티타.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이제 테크닉입니다. 자, 다음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고요. 자, 세 번째 포지션 여덟 번씩 시작. 디센딩 해보겠습니다. 브리티타 포티타.
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네 번씩 우리가 연이어서 어센딩 디센딩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준비하시고요. 자, 긴장하시고. 1 티타, 2 티타, 3 티타, 4 티타. 하셨나요? 자, 한번 두 번씩 한번 해볼까요? 두 번씩 up and down. 원 티타, 투 티타.
자, 이번에는 디센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다 V&A 제가 한번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. 한 번씩 리티타 포티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포지션이고요. 여덟 번씩 마찬가지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3 티타 4 티타
바로 여기서 디센딩 해볼게요. 디센딩. 제가 루핑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예. 자 계속 이어서 이제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8번씩이 했으니까 이제 4번씩 하는 걸로 한번 4번씩도 말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한번 2번씩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지션이 좀 쉬우니까 자 준비하시고 1, 2, 3, 4, 5, 6, 7, 8.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. 아무래도 정박 4분의 4박자보다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또 연습을 해 나가면은 다양한 음악과 리듬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